김용수입니다. 자, 지금 치고 있는 이 악기 이 세리째인데 악기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악기가 굉장히 좋은데 건반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건반을 어떻게 똑같은 건반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건반이 위에다가 나무를 받쳐 가지고 위에 이렇게 받쳐 놓은 악기는 그 위에 피아노 건반 구해 가지고 위에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스프링으로 걸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스프링으로 걸어 놨어요. 근데 동일한 건반을 구하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나온 악기들은 다 그냥 건반을 갖다가 스프링으로 이렇게 한 개 한 개 독립적으로 다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 건반이 망가지고 뭐 때가 타 가지고 뭐 바랬다든가 뭐 어떻게 손상을 입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은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건반을 다시 구해 가지고 끼우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악기는 건반 스피어를 일부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반이 하나 상해하면은 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건반이 상해 가지고 한 2년 전인가 제가 1315라는 엑소시오르 악기를 누가 그 건반이 어떻게 탈이 나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그 밑에 스프링이 망가져가지고 뭐 만들어 엮고 쇼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건반이 만약에 부러져 버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악기는 지금 제가 매니큐어를 쫙 칠해놨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이 악기를 지금 치면서 설명드리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이태리 오리지널 리드와 중국산 리드를 가장 쉽게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리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리드를 보면은요,
이태리 리드는 그 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끝부분하고 잠깐만요. 자, 이제 이 리드인데 리드 끝부분하고 여기 그 요 가슴에 해놨죠. 요 부분에 이태리제는 열처리가 돼 있어요. 열처리가. 근데 이제 그 중국 제품은 열처리가 안 돼 있어요. 자, 열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리드의 소리도 다를 수 있고 리드도 약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워낙 저가에 팔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그 섬세한 부분까지 소리를 그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처리가 돼 가지고 그런 이태리 리드는요, 제가 그 중고악기 많이 열어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열어 보면은요, 그 겉에 이렇게 아코디언 케이스만 많이 상했지 안에 뭐 열어서 보면은 깨끗하게 새것하고 똑같은 수준의 악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그 뭐 오랫동안 뭐 바닷가에 방치했다든지 해가지고 녹이 핀 경우 말고는 대부분 안에 뭐 50년, 40년, 50년 이래도 안에 새것과 똑같은 상태로 거의 리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어떤 악기는요 외관이 너무 망가져 가지고 참 그런데 안에 리드가 너무 아까운 악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리드를 스페셜 핸드메이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리드들은 금속이라든지 모든 게 정성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내가 강원 보여드렸던 그 리드만 해도 그냥 그 다른 거 다 빼고 리드만 5,600만 원 해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 리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리드가 소리가 너무나 좋고 아깝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드는 악기 여기 이것도 리드가 굉장히 좋아요. 이 리드를 빼 가지고 제가 만드는 악기에 적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운 악기에 그 옛날 그 뭐 4,500만 원짜리 리드는 멀쩡한데 바깥에 뭐 파손되고 깨지고 해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악기들의 리드를 뽑아가지고 제가 만드는 악기에 그 리드를 중국 리드를 싹 드러내고 이태리 그 오리지널 리드를 그 비싼 5,600만 원 하는 리드를 갖다가 싹 집어 넣으면은 아니 새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몇 대를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 한가. 지금 이것도 지금 소리 너무 좋은데 이게 소리가 좋은데 이 외관이 좀 다 망가져 가지고 못 쓰는 거는 너무나 아깝죠. 그 리드가 안에 진가는 리드에 들어가 있는데 안에 리드에. 그래서 이 리드를 그 제가 악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판매했을 때 가장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앞번에 새것 같은 중고 울산에서 사가셨는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제가 앞번에 소개했던 400번 그 고맙다고 울산에 오면은 꼭 연락하라고 식사 대접을 함. 아마 이 방송 보시면은 보고 계실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나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악기 그 400번 같은 거 소리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거는 현대악기 뭐 1,500만 원짜리 사도 그만큼 좋은 소리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고가의 리드를 집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고가의 리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리드를 갖다가 그냥 방치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왜냐하면 뭐 그 이도령이
아민고사 돼가지고 쇼한다고 누더기 입으니까 누더기 입고 가니까 거지 취급당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데 겉이 외관이 거지 같으니까 그냥 거지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품을 제가 한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겁니다. 그 좋은 보물 같은 리드를 뽑아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는 새 악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악기 구매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렴하게 명품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